딸이 강원에서 찻집을 하거든요. 카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주려고 담았어요. 아. 아. 좀 더 드릴까요? 아, 딱 좋아요. 다섯 가지 맛이 나잖아요. 네. 새콤, 달콤, 맵고, 떫고, 달고. 이건 누구예요? 사진인데? 아, 저예요. 아. 제 사진이에요, 이게. 어, 이게. 제가 벌을 한 20년 키웠어요, 한 봉을. 아, 벌도 키우셨어요? 예. 처음에 50통 사가지고요. 이제 분봉을 하니까 네. 180통이 됐어요. 오. 혼자 그걸 다 야, 관리를 하고 키웠어요. 힘드셨을 텐데. 아유, 힘들었죠. 아,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? 제가 좀 비보증, 아니, 저 인감증 띄워준 게 있어가지고. 인감증? 예. 애들 아빠도 모르게 인감증을 띄워줘서 그거 빚갚이 나고 열심히 하죠. 열심히 하죠. 했어요. 그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마련을 하시려고 키우신 예, 거예요? 그래가지고 빚 다 갚았어요. 아, 그 벌 하셔가지고? 예. 제 손 안 보이셔요? 이게 손이에요? 깔쿨이지? 깔쿨이죠? 이게 얼굴 다르고 손 다르다고 그래요, 다 사람들이. 잠깐의 실수로 말 못할 고생을 했었다는데요. 그 고된 세월들이 이 손에 고스란히 남은 거죠. 근데 네. 사진 보니까 꼭 왕꽃 선녀님 같은데. 그런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. 약간, 아, 약간 뭐랄까 네.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. 예, 약간 예. 예, 그 신비로운 예, 예. 느낌이 있어요. 예, 예. 제가 예. 그 애기들 신발 고무신 좀 하는 거 있잖아요. 하얀 고무신 되게 귀엽고 예뻐서 갖다 놨더니 어떤 분이 오셔갖고는 저보고 애기 동자냐고 물어봐요. 그래서 갖다 버려버렸어요, 그걸. 아, 또 산속에 혼자 예,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. 예, 그 머리를 그때는 짬미고 다니지. 정말 언어 갖다 버려버렸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아니,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?